CTS 드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 외신대학교의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배도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부 가운데 한쪽이 예수를 믿고 다른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피겠습니다만 이 본문도 크게 두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약이고 8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적대적인 사회에서 드러나야 할 기독교인의 성품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한번 크게 보면요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이야기와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 1절부터 6절까지 6구절이나 됩니다. 또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이에 비해서 7절, 딱한 구절 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아내들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은, 이 가정 규범의 핵심적인 교훈은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질서상 권위상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친 거죠. 그들의 질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또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을 공부하고 이해하시기 전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문 말씀과 많은 분이 혼동을 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배우자가 부부가 둘다 예수 믿는 어, 가족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는 어, 부부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은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가 있는 부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고민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형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미니. 여기 보면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불신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여서 그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중립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비기독교라는 이말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어, 배도전서를 봤던 이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의미가 조금 더 어, 분명해집니다 당시에 남, 부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남편의. 종교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순종한다고 할 때는요, 남편의 신앙까지, 남편이 갖고 있는 종교까지 다받아들인걸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100% 순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남편에 대한 순종은 결국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오히려 선행을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하여 남편을 회심시키라. 남편에게 영향을 주고 남편에게, 그 남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바꿔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남편이 믿던 신을 숭배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정 질서가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한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된다는 이야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또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베타적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기존 사회, 다신론 국가의 사회에서 그냥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 잘못 읽으면 이 본문은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여 남편의 폭행이나 남편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두려워, 두려워하여 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이야기는 배도전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떤 단어입니다. 2장 17절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8절에도 종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은 남편이 산납거나 혹은 친절하거나가 그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서 그 동기가 되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이 정결한 행실은 좁은 의미로는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죠. 여기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음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선을 행해라. 남편에게 그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당신 많이 변했네? 우리 엄마 많이 변했어요? 아빠 많이 변했네? 이런 말을 들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정결한 행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의복과 치장을 예로 들면서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치장이나 거치장이 아니고 마음의 치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로 전서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은 의복과 장식을 소박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십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신약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여성들을 가리, 여성들에게 고면하면서 화려한 의복, 또 화려한 장식을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약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그리스도마 시대, 배도전설을 받고 있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의복을 단정히 하고 장식을 소박하게 하라. 이런 가르침이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도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가 당시 사회에서 덕목으로 생각하던 것을 무조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거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은 취하고 따라 살라고 고민했습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세상의 선한 동목은 기독교인도 따라 살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숨은 사람은 마음이죠 숨은 사람 곧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숨은 사람을 가르쳐서 속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둘다 마음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속사람을 사람,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값진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따라할 모범을 하나 제시합니다. 구약의 여성들을 예로 제시하면서 이런 여성들을 본받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번 권면을 하면서 모범 따라 해야 할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들에게 고문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했죠 욕하, 욕을 받으셨지만 맞대욕까지 으셨다 이제 아내들에게 고문하면서 구약의 위대한 여성들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따라할 모범이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 이 구약 여성들의 공통점은 오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전에 나오는 이 거룩한 분녀들은 구약의 여성들이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초창기에 있었던 위대한 여성들. 예를 들면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레아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두 아내들을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그 당시에 위대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여성들을 언급하는 것이 않고 구약성에 나오는 여성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 사라의 자녀가 된, 되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아내들이 당시에 믿는 이방인, 어, 이방인 여성들이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던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을 본받을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죠. 하나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 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를 본받는 방법이 첫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무 어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계속 적대적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도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였죠. 두 번째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 믿는 크리스찬 여성들이 불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위협들을 염두에 둔 편입니다. 남편들이 위협을 할때 놀라지 않으면이란 뜻이죠.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라의 여러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라를 설명합니다. 사라가 단점 이 있죠. 예를 들면 사도의, 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시면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 주가 이르, 내 주여,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 권위를 인정했던 모습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남편에게 주는 권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끄르시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 이 본문은 믿는 남편이 비기독교인,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는 남편의 권위로 아내를 굴복시켜서 남편의 종교를 아내에게 강요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내에게 기도, 복음을 강요하지 말고 인격적 감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 받아들이게 하라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면의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남편들이 아내를 귀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칠 절에 보시면요 지식을 따라 말,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고하고 오라말납니다. 이 지식이란 말은 베도전서에서 여기에 딱한번 나오는 약인데, 이 지식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약입니다. 예를 들면 베도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상태를 전에 알지 못할 때라고 가리킵니다. 무지한 상태라고 가리킵죠 따라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란 이야기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7절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러시오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여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 이 귀역이라는 이야기는 2장 10절에 보면은 왕에게서 어떤 표현입니다. 왕에게서 어떤 그 왕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어, 귀역이라는 거였는데요. 이 단어를 지금 베드로는 아내에게 사용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왕에게 대하는 그런 자세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을 가르쳐서 아내를 가르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그릇. 이 그릇이란 말은 몸을 가르치는 비죽 표현입니다. 몸을 가르치는 표현이죠. 이 단어는 잘못 읽으면 여성혐오적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혐오적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만 그릇이 아니고 남성도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남편도 그릇이고 아내도 그릇이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성은 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남성보다 힘이 더 남성이 힘이 조금 더세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조금 더 강한 그러시고 여성은 조금 더더 연약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 표현들, 여성은 연약한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 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여성은 약하다. 여성은 더 약하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약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여성의 약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여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7 절이죠.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란 말은 새 생명,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힌다는 표현은요 우리 말로는 잘안 나타납니다만은 수동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것으로 알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신체적인 강인함,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고서 아내를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남편들도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보면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려 주라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면 혹시 우리가 말로만 많지만 기분 나쁜 말만 서리만 한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적대적인 사회에서 드러나야 할 기독교인들의 성품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보면 바로 앞에 나왔던 종들에게 주는 권면 또 아내에게 주는 권면 또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는 권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보면 사환이나 아내나 남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권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8절은 기독교 공동체를 지탱하는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은 교회 바깥 사람들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문맥입니다 이 본문은 공동체 차원에서 선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합니다. 2장 11절 12절이 앞으로 제가 다룰 내용의 주제문이 있다고 했죠. 이방인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가지라. 근데 이 착한 행실을 간다는 이야기가 공동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살아가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8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독교 덕목을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8절에 너희가 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덕목은 이방인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 다섯 개의 덕목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배도전서가 보내졌던 그 사회에서 어, 중요하게 여겼던, 여겨졌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배도전서와 차이가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 이 덕목은 일반 세상과의 조화, 하나됨, 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도전서는 일반 사회와 동화되기 위해서 그런 덕목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대한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덕목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사회와의 동화가 아니라 사회와의 구별, 사회와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첫 번째 단목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줄 아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같은 생각뿐만 아니라 다, 다른 생각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리킨 겁니다. 두 번째로 동정함이 나옵니다. 이 동정함이라는 것은 공감이죠. 공감.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경험,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자세를 동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이 동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 강조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의 강조점이있는가싶고 아니가 아니라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불쌍 히 여김입니다. 불쌍 히 여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보다 비참한 처지 있는 사람, 재난이나 화재, 지진이나 재앙의 희생자를 보면서 동정심,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 이 단어는 가족 관계에서 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 는 따라서 베드로는 이 다른 상황에서 교회가 일종의 가족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불쌍히여김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을 가리키는 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겸손함이죠. 이 겸손함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 사회는 경쟁적 사회였고, 따라서 이 겸손함은 가장 천대받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 했을 때는요, 연약하다, 또는 부끄럽다. 저 사람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가치관을 명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놓습니다.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적대적인 사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복을 빌라. 성도들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성품과 행동을 고면 합니다. 그것은 욕을 축복으로 되돌려 주라라는 고백입니다. 복을 빌어 주라고 가르칩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어느와 관련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받는 믿는 이방인들이 받았던 상황 겪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들을 따르라. 여기 주목해볼 것은 뭐냐면 화평을 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을 구하고라는 말은 마음의 문제를 가리키죠. 세상에 세상이 악한 의도로 기독교인을 공격해올 때 베드로는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들에게 선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입술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원망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약을 이용하면서 입술 뿐만 아니라 눈에, 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담긴 선행, 진심 어린 선을 행하라고 고멸합니다 12절에 보면 주는 의의를 향하시고 그 주님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신다고, 대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죠 하나님께서 송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손봐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과연 대안제일까요, 보충제일까요? 적대적인 세상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는 대안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장미와 안기꽃 같이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빛나는 사람인가? 낯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더 빛나게 하는 보충제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패도 전서 3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6번째 시간 패도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3번. ARS 060-8088 1004번으로 전화주세요.